문제. 혜성이가 데뷔 전에 찍은 CF와 함께 찍은 연예인 이름은? 가린이 들어가세요. 이거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럼요. 자기 자신을 칭찬해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한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천재다, 천재. 제 점점. 네. 얼굴이 우유빛깔이다. 네. 자신감이 없어. 뻔뻔하게 하세요. 저는 되게 사람 말을 듣는 걸 좋아해서 혜선이가 고민 있으면 제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저의 장점이에요. 저는 저희 멤버들 중에서 제일 입술이 예뻐요. 오, 자신감 있었어. 나는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일 양갈래 위로할 때 입 귀여워요.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요? 치킨 광고 아이유 선배님. 띵동 띵동. 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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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 가린이 아쉽네요. 다음 곡도 잘해봐요. 다음 기회. 두 번째 문제. 앨리스 첫 번째 앨범 We First의 수록곡을 순서대로 말하시오. 하! 소희! Searching for Alice, 우리 처음, 나의 별, 미라클, 너와 나. 혜성이가 연습생 때 출연한 뮤직비디오의 가수와 제목은? 가린이! 로미오 선배님의 그거! 아, 잠깐만! 가. 잠깐만! 가. 아. 로미오 선배님의 타겟! 감으로! 엘리숑 타임 2화 보셨어요? 네! 네. 맞죠, 많이 봤죠. 우리 처음 뮤비 촬영 현장에서 앨리스가 소품인데 나눠먹은 음식은? 유경이 여기! 빵사탕이요. 잘했어요. 들켰다. 네,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소품인데 막 먹고 있어. 바로 또 들어가나? 비밀. 다섯 번째, 마지막 문제예요. 하나 옵션 걸어주세요. 그러면 춤 하나, 노래 하나 어때요? 좋아요. 다섯 번째 문제. 혜성이가 태어난 곳과 서울로 전학 오기 전까지 살던 지역은? 하! 아, 가린이! 정답! 네, 노래 춤 해주세요. 한 번씩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매일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니까. 네, 재밌습니다. 노력했다 노력했다. 어려웠어요 솔직히. 다 잘해서 이거 진짜 찍고 싶다. 이 모습. 그래도 소희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일단 태어난 곳은 광주. 그 다음에 그거는 대구. 소희 유경이! 오늘따라 쟤는 365일 이뻐요. 와, 왠지 오늘 순맥이야. 또 천산 줄. 맞아. 진짜 하얗다. 우유빛이다. 우유경 우유경. 문제. 유경이 한국 무용으로 무용 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던 대학교 이름은? 혜성. 성신여대. 다음. 통신노브. 성신여자대학교. 뮤직비디오 우리 처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야 진짜 힘세.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가사 중에서 귀여운 토끼는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거기를 제일 귀엽게 해주는 사람 멤버에게 기회를 줄게요. 귀여운 토끼는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더 귀여운 더 귀여운 건드렸어 머리 했는데 지금 머리 했는데 건드렸어. 저 귀여운 토끼는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유나 언니. 질문이 뭐였죠? 아, 소희! 네, 소희. 소희!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경이는 반장을 연속으로 몇 년 동안 맡았나요? 6학년 때 맡은 직책은? 두 개예요, 문제가. 5년 전교 부회장. 예! 왜, 어떻게 알지? 모범생, 모범생. 앨리스 멤버들의 생년월일을 나의 순서대로 말하라! 이건 진짜 개인기다. 이건 개인기다. 저를 웃겨주는 사람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영국! 영국! 카린이, 카린이! 네, 기회 드릴게요. 벨라, 99년생, 2월 5일. 와! 와! 야! 벨라, 990202. 그 다음에, 소희! 왜? 그 다음에 안 돼요. 벨라, 990202. 020105.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경이 단독으로 하고 싶어하는 뭐야? CF는? 포카리 스웨트 광고. 그럼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네. 한번 자기가 찍어본다 생각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한 명씩 해주세요. 뭐야? 뭐 어디 가지?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불이 간 거 아니야? 아 너무 웃겨. 그럼 누구예요? 나도 아 뺏겼다. 땡이 아닌가요 솔직히? 내려오세요. 맞아 이거 뺏기면 안 되죠. 내려오세요. 운동을 하고 나서 포카리 스웨트. 유경이가 골랐어요. 아, 네, 저는 혜성이. 네. 저는 맨날 카린이 인기다. 다들 두고 봐. 카린이가 EBS 놀자고에 출연했을 때 카린이의 캐릭터와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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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알지 않나요? 네. 달빛 천사. 네. 아, 네. 달빛 천사요? 색깔인 달빛. 질문을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달빛깔인 주황색. 네, 두 명이 맞는데 달빛의 힘이여 빛나라. 자기 칭찬을 해서 자존감 있는 사람 뽑아줄게요. 섹시한 내 눈은 거써야 아름다운 내 딸인 좀 하지와. 어, 좀 하네요. 유경 언니는요? 유경아 그냥 와. 네, 벨라 언니 정답! K-POP 스타에 출연한 두 명이 이름은 뭘까요? 머물 걸었어! 땡땡땡. 아니! 김소희 민가리. 아, 땡땡땡. 네? 답에 정확히 나와야 돼요. 나 땡땡땡. 가린 소희. 네, 맞아요. 우리 처음에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47번. 아, 진짜. 35번? 네. 4번. 오! 맞아? 네. 네 번 정답. 엘리송 타임 2화 보셨나요? 네. 2화에서 나온 가린이의 발 사이즈는? 잠시만, 이건 솔직히 개인기 하나씩 합시다, 진짜. 네. 솔직히. 다들 저희 발 사이즈 아시잖아요. 운동화랑 구두랑 달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유경 언니부터.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네. 주전자. 주전자 소리. 유경 언니 개인기가 드디어. 누구야? 아, 벌써 나와. 유경 언니한테 드릴게요. 왜냐면은 처음 개인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유경 언니가 정말 자신 있게 개인기를 하나 보여줬으니까 유경 언니로 할게요. 나 250. 네, 맞아요. 네,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말 쉽거든요. 가린이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언니와 언니와 와와 언니와 그 이유는 와! 혜성. 네, 혜성. 나는요? 혜성이어서. 혜성. 이게 저번에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혜성 친구 같아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언니가 뭐죠? 맛 내죠. 아.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힌트고요. 이제 애교로 한 번씩. 아, 진짜 무슨 거의 진행자는. 거의 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가린아 언니 배고파. 밥. 가린 언니 닭강 좀 사줄까요? 뜨거운 언니. 뜨거운 언니. 애가기 이름 귀요미. 가린아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까? 답은 뭔데요? 답이요? 네. 설마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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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희 언니가 제일 성의가 있었어요. 혜성. 네. 막내 같아서. 정답입니다. 와,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